자, 이번 시간에는 모형 대체 참조를 이용한 뷰 교체하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. 평범한 부품을 예를 들어서 베이스 부품을 하나 불러온다고 칩시다. 불러온다고 했을 때, 자, 여기다가 자동화된 중심선 집어넣고, 자, 안 들어간 중심선은 이렇게 넣어주고요. 그러면 여기다가 체인 세트를 이용해서 치수도 이렇게 넣을 것이고, 치수도 이렇게 넣을 것이고, 그다음에 구멍 및 스레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탭도 이렇게 집어 넣을 것이고,